오늘 아르왈랩 이제 가이드 강의는요, 필터하고 요청 위조 방지 그리고 요청 및 응답 객체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필터는 이제 컨트롤러의 액션의 전후 또는 이제 감싸는 이거 메소드를 말하는데요. 이 필터는 또 상속되기 때문에 제일 상위에 있는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작성하면 그 밑에도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예전이랑 달라진 게 원래 비포 필터 이런 식이었는데 이게 이름이 다 액션으로 바뀌었어요. 이름이 더 맞는 것 같아요. 비포 액션 하면 액션이 실행되기 전에 하고 애프터 액션 하면 액션이 실행된 다음에 하고 어라운드 액션 하면 액션을 이렇게 감싸고 그 중간에 일드 문이 나오는 게 실행되는 거고요. 이렇게 비포 액션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 require 로그인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에 있기 때문에 모든 컨트롤러 액션 실행 시마다 require 로그인을 계속 체크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로그인 페이지도 체크하고 막 이상하게 되니까 그런 거를 스킵해야 되는데 이렇게 스킵하는 방법이 스킵 비포 액션이라고 이제 로그인 컨트롤러에 new하고 create 이게 로그인하는 부분인데 요거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비포 액션을 스킵하겠다 이런 식으로 설정하는 이렇게 온리를 쓰면 요거에 대해서만 이게 먹는 거고요. 또 except를 쓰면 그거 아닌 것만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제 애프터 필터와 어라운드 필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제 비포 필터 외에도 이제 애프터 필터하고 있는데 애프터 필터는 이제 다른 점이 비포는 액션이 실행되기 전이고요. 애프터는 이미 액션이 실행된 후라서 애프터에서는 액션에서 이제 클라이언트 뷰로 보낼 그 결과에 접근할 수 있고요. 그 대신 애프터 필터는 이미 이렇게 된 액션의 실행을 중단할 수는 없대요. 그리고 이제 콜백 같은 거죠? 콜백 같은 네, 그렇죠. 그 대신 이제 액션에 뭔가 뭐 스테이터스를 바꾼다거나 이런 게안 된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어라운드 필터는 이제 여기 예제로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어라운드 액션 해가지고 쇼 액션 할때요 메소드가 실행되겠는데 이게 쭉 실행되다가 요 부분이 실제 쇼 액션이 실행되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 일드가 실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쇼 액션이 여기에 들어가서 실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쇼 액션 전체가 트랜잭션으로 묶여버리게 되는 거죠. 트랙션에 걸리면 쇼가 안 보이는 거네요. 보이죠? 보이는데 쇼 안에서 뭔 어떤 그 트랜잭션에 대한 뭐 하다가 에러가 나면 이제 그 트랜잭션이 다 이렇게 안 하고 사실 쇼 액션 안에서 이렇게 해줘도 되는데 이런 걸 여러 개쓸수 있으니까 뭐 only에서 뭐 new나 create 여러 개로 동시에 쓸수 있다 이런 말이. 성민이 저거 써봤어요? 네? 잘 써요? 잘 써요? 도메인 도메인 A 가지고 A 도할 때 튕겨버리고 B 도할 때 그거 이렇게 예제 나온 대로 트랜잭션 할 때도 유용할 것 같아요. 그때그때 쓰는 것보다. 이제 어라운드 액션은 이제 애프터랑 다르게 응답을 이제 이렇게 실행하지 않도록 할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비포 역할도 하니까. 이제 그리고 필터를 사용하는 다른 방법인데 위에서는 이제 액션 해가지고 뒤에 메소드 이름을 썼는데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비포 액션하고 블럭을 지정해서 그 블럭이 바로 실행되게 할수 있는데 이때 인자로 컨트롤러를 넘겨가지고 왜냐면 이건 어플리케이션 컨트롤러니까 그 밑에 상속받는 애들 컨트롤러가 다 각각 다르잖아요. 그럴 때 이용하려고 컨트롤러 점 샌드에서 왜냐면 요거 컨트롤러 자체는 없으니까 로그인이 이렇게 했는데 이런 방법은 뭐 추천하진 않는데 아무튼 간단한 경우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대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아예 이 필터만 하는 액션을 별도로 분리하는 건데요. 이렇게 비포 액션에서 로그인 필터로 하고 로그인 필터란 클래스를 만들면 여기서 이름을 이걸 맞춰줘야 돼요. 비포 액션은 여기 비포 오고
애프터 액션이면 애프터, 어라운드 액션이면 여기 어라운드라고 이름만 맞춰주고 여기 뒤에 주는 변수는 똑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군데서 재사용해야 되는 필터면은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됩니다. 네, 여기서 이제 around 메소드는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아까처럼 일들을 꼭 구현해야지 그 액션이 실제 실행된다는 거죠. 일들을 안 해놓으면은 액션이 실행 안 되고 그냥 오류를 낼지 그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일들을 꼭 구현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필터 액션은 여기까지고요. 이제 요청 위조 방지 이거는 이제 리퀘스트 포저리 프로텍션이라고 되는데 크로스 사이트 리퀘스트 포저리라고 해서 CSRF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웹사이트 공격의 형태로 이제 특정 사이트가 사용자 몰래 혹은 속여 가지고 다른 사이트에다가 이렇게 요청을 보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저희 만약에 ROR랩이 있으면 ROR랩에다가 저희가 나쁜 의도로 뭔가 코드를 네이버.com에 유저스 뭐 딜리트 이걸 누르게 하는 거죠. 그냥 사용자가 모르고 버튼 누르면 우린 거기로 연결해 버리면 만약 그게 딜리트 액션이면 딜리트를 해 버릴 거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피하려면 이런 크리에이트나 업데이트 디스트롤 같은 파괴적인 액션은 농겟 요청으로만 접근하도록 하면은 이런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몰래 하는 게 이제 레스트풀 방식을 제대로 쓰고 있다면 이런 조치가 이미 되고 있는 건데요. 그래도 뭐 악의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서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포스트야 어차피 만들면 되고 우리가. 근데 이제 앞에 get으로 하지 말라는 거는 누가 URL 링크 잘못 걸었는데 악의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액션이 실행될 수 있다는 거고요. 이런 이제 위조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폼포하면은 이렇게 폼포하면은 이렇게 히든으로 authenticity token이란 네, 이런 게 생기는데 이게 요청마다 계속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요청 리스폰스 할 때 줬던 그걸 가지고 얘가 키를 맞게 했을 경우에만 우리가 하는 거를 레일즈 기본적으로 구현이 돼 있죠. 폼 헬퍼 메서드에서. 근데 이 폼포를 직접 구현해야 되면은 폼 어센티티 토큰 이 메서드를 이용하면 똑같 동일한 토큰을 추가할 수 있다고 하고요. 이제 근데 AJAX나 이렇게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 API 서버 만들 때 이거를 해제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API 자체 인증 방법을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 해본 적은 없는데 그 OAuth나 이런 거 구현하면 걔네들이 인증은 해줬다 처리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요청 및 응답 객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액션 컨트롤러에, 그러니까 컨트롤러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게 두 개가 있는데 사용자가 요청한 리퀘스트 객체하고 이제 제가 컨트롤러가 이렇게 서버에서 클라이언트로 반환할 때 쓰는 리스폰스 객체 두 개가 있는데요. 우선 리퀘스트 객체는 클라이언트로부터 넘어오는 정보를 유용하게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리퀘스트에 이제 속성에 보면 호스트가 있고 이건 요청에 사용되는 호스트 이름이래요. 그리고 뭐 도메인 TLD 중에 기본이 이니까 ror.rorlab.org면 ror.lab.org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포맷도 있고 메소드 있고 각 메소드별로 그게 맞는지 있고 뭐 포트 있고 이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직접 한번 해볼게요. 제가 ror.lab 아니 로라 프로젝트에다 제가 샘플로 한번 해봤고요. 리스폰스 객체도 이제 직접 실행되는 건 아닌데 애프터 필터 같은 데서 응답에다가 이렇게 뭘 바꿔치기 해야 될 때 유용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태값, 바디, 로케이션, 컨텐츠 타입이나 이제 헤더스 바꾸기 이 밑에 바로 나오는데 이제 리스폰스 헤더스에다가 우리가 뭔가 조작을 이런 식으로 컨텐츠 타입을 바꿔버리거나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컨텐츠 타입 메소드를 직접 사용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우선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저희 로라 프로젝트 걸 실제 예제로 보면서 한번 해볼게요. 이 포커스가 잘 안 잡힌 거죠 지금? 아 그래요? 여기 안 좋은 거라구나. 이 포커스. 네. 이 포커스. 네.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해상도가 좀 크게 계속 그래가지고. 잘 모르겠어.
저희 컨트롤러에서 제가 넣었던 게 제가 이거를 직접 잘 안 해서 잘 이해가 안 돼요. 포스트 컨트롤러가 뭔지 모르고 막 이거저거 해보다가 했는데 이제 포스트 컨트롤러에 우리 애프터 액션이 아까 제가 필터 애프터 필터 그건데 이제 블록 방식으로 이렇게 했죠. 근데 저는 블록 방식으로 하면 이 뒤에다가 이렇게 온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 앞에다 써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크리에이트 할 때 그러니까 글쓰기 할 때만 이 프라이 재물 이용해서 여기서 콘솔이 딱 멈추게 해놨어요. 그러면 여기서 리스폰스랑 리퀘스트를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서버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로커로 하고 가입 인사에다가 글을 쓰면 쓰면은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 거거든요. 콘솔에 보면 여기 프라이가 실행되면서 애프터 액션에 지금 멈춰 있는 거예요. 크리에이트에. 그럼 여기서 이제 애프터니까 얘는 리퀘스트도 가지고 있고 리스폰스도 제대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리퀘스트 보면 이렇게 뭐가 막 많아요. 저기 예제로 있던 호스트를 먼저 볼게요. 호스트 보면 로컬호스트로 호출했으니까 사용자가 이제 로라 실제였으면 로라.rrlab.org가 됐을 거고요.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도메인도 한번 가볼게요. 도메인 하면 네. 뭐 tld 두 개라 그랬는데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지금 그리고 뭐 포맷이 볼까요? 네, 포맷은 mime 타입으로 텍스트 html로 이렇게 요청할 때 헤더에 넘어오는 정보고요. 의미 있는 게 이제 자주 쓰는 게 포트나 IP 이런 거 많이 쓰잖아요. IP 한번 봐볼게요. remote IP 하면 사용자 IP인데 이제 제 로컬에서 로컬이니까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도 진짜 실제로 쓰다 보면 엔진엑스랑 유니콘 쓰다 보면 또 설정해줘야 되는 게 하나 있긴 한데 어쨌든 이것도 리퀘스트 헤더 보고 하는 거고 포트도 한번 보겠습니다. 포트도 이렇게 3000번 포트라고 돼 있고요. 쿼리 스트링이랑 URL도 볼게. 쿼리 스트링 뒤에 붙은 게 없어서 없고요. URL은 전체 URL. 지금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 이게 한글이네요. 지금 가입 인사할 거예요. 이게 가입 인사에 URL이 넘어왔고요. 이 밑에 보면 이제 파라미터에 대해서 이제 원래 저희는 상관없이 파람수로 하면 그 안에 파라미터가 이거든 저거든 포스트든 싹 섞여 오는데 여기는 이렇게 세 개로 구분이 되어 있대요. 사실은 패스 파라미터가 있고 쿼리 파라미터가 있고 리퀘스트 파라미터가 있는데 패스 파라미터는 URL에 우리가 라우팅할 때 URL에 섞여 있는 그 파라미터들이고요. 그리고 쿼리 파라미터는 우리가 이제 느낌표나 엔드 표시로 가져오는 그 파라미터고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포스트 요청으로 들어오는 그 파라미터라고. 그래서 지금은 여기서 패스 파라미터 하면 우리 액션 컨트롤러 불테인 아이디는 아까 URL에 숨어 있는 거니까 패스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이제 쿼리 파라미터는 없겠죠. 얘는 GET 요청이나 이런 게 아니니까 없고요. 그 대신 이제 리퀘스트 파라미터는 있겠죠. 포스트로 저희가 글쓰기를 했으니까 그렇게 하면 포스트 폼에서 넘어오는 거랑 그 데이터가 있는데 이게 사실은 다 파람수에 있는 거죠. 네. 근데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지나갔고요. 리스폰스 객체는 이제 생각보다 건드릴 일이 많이 없을 것 같긴 한데 리스폰스.바디에 보면 이렇게 뭐가 있어요. 왜냐면 글 쓴 다음에 이게 리다이렉트 될 거라서 그 리다이렉트에 대한 거고 스테이터스를 보면 302 이렇게 리다이렉트, 임시 리다이렉트 그리고 로케이션 리다이렉트 할 거니까 리다이렉트 할 URL이고요. 그러니까 미리 리다이렉트 어디로 할지 저기서 확실히 알 수 있고 컨텐츠 타입 컨텐츠 타입은 텍스트고요. 캐릭터 셋도 한번 볼게요. 한 개는
데이터 셋은 없네요. 지정이 안 돼서. 네. 헤더를 보면 헤더에도 이런 정보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지금 리스폰스 객체 자체에서 가지고 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어요. 저기 명시 안 된 것도 뭐 이 태그 같은 것도 있고 여기 리스폰스 객체 안에 리퀘스트 객체가 또 있네요. 그래서 리퀘스트 객체도 지금 보면 뭐 리모트 어드레스도 있고 유용한 정보들이 많습니다. 이게 사용자가 다 보내는 그 정보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한번 쭉 훑어보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여기는 레일즈에서 그러니까 뭐가 많이 붙어있네요. 뭐 암호화된 쿠키 뭐 그때 했던 쿠키에 대한 정보도 있고요. 한번 저도 보겠습니다. 리모트 IP도 뭔가 복잡하게 하고 유저 이걸 다 리퀘스트에서 접근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뿌려주니까 되겠죠? 와인 파일 액션은 여기 또 패스 파라미터가 있고요. 어, 맞네요. 그냥 훑어볼 수준이 아니네요. 필요한 것만 쭉 보면 될 것 같아요. 끝으로 어떻게 가죠? 네. 여기 끝쪽인데 여기가 지금 IP 포트 프로토콜 리퀘스트 메소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지금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